눈쟁이 방송에 오신 여러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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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 바로 그 제품들 들고 왔습니다. 일단 제가 라이젠 2세대 중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2400G입니다. 이거는 2200G인데 제가 2400G를 안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2400G를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릴 거 인텔 CPU 9100F입니다. 제가 9100F를 왜 샀을까요? 저는 8100이 있어요. 저는 이미 8100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4코어 4스레드에 9100F를 샀을까요? 9100F는 세계 최초로 인텔 CPU i3 라인업에 터보 부스트가 들어간 CPU입니다. 그래서 8100에 비해서 클럭이 좀 많이 높아졌어요. 이게 9400F보다 올코어 터보 부스트가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전에 i3 라인업은 8400에 비해서 8100이 클럭도 낮고 코어 수도 낮았으면 이번엔 코어 수는 낮은데 클럭은 높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4코어 4스레드를 제가 추천하는 거 아니고 메리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사봤습니다. 가격도 이제 10만원이기 때문에 구매를 했어요. 일단 비교도 해야 되니까 구매를 한 거고요. 그리고 요거 3200G입니다. 박스가 아담해졌네요. 박스가 상당히 조그만해졌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젠2가 아니고요. 젠플러스 기반으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클럭이 조금 더 올랐어요. 그래픽 코어 클럭, CPU 코어 클럭 2200G에 비해서 조금 더 소폭 오른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글카 없는 사람들, 글카를 사실 분들은 조금 애매한 라인업이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저것도 이제 나중에 비교를 할 거고요. 3400G입니다. 제가 기대하고 있는 제품. 요것도 이제 3200G하고 마찬가지로 3세대 라이젠 기반이 아니고 여기 보이죠? 2세대 젠 프로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젠 2세대 기반으로 만든 제품이에요. 젠 플러스 기반 제품인데 솔더링 얘기도 있고 뭐 쿨러도 더 좋은 거 넣어줬고 뭐 등등 얘기가 있어서 이것도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3600이 박스가 작네. 3600입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구매하실 100만원짜리 컴퓨터를 구매하실 유저분들이 가장 많이 눈독을 들일 만한 CPU예요. 이게 2600이 이제 가성비로 많이 사셨던 제품인데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MSRP는 동일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 실구매 가격은 지금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거의 30만원 가까이 하는데 이게 아무튼 6코어 6스레드 CPU고 이거부터 라이젠 3세대 제품입니다. 9400F, 9600K 하고 싸우는 라인업이에요. 그리고 그거의 X버전입니다. 3600X버전. 이건 이제 클럭이 더 높겠죠. 아무래도 PBO 터지고 하면 실 클럭이 아마도 더 높게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3600의 고클럭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X부트 버전 6코어 12스레드 제품이고요. 똑같이 가격은 네 그만큼 더 비쌉니다. 그리고 이것은 라이젠 7이 붙은 뭐다? 8코어 16스레드 제품이다. 3700X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도 벤치를 해야겠죠. 그리고 CPU가 없어요. 제가 3800X하고 3900X는 오늘 구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내일쯤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뭐 어차피 지금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3800X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3800X가 직접적으로 9900K하고 싸우는 라인업이기 때문에 3800X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테지만 3700X를 오버클럭하면 3800X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온 정보들로는 일단 뭐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하나가 더 있어야겠죠. 뭔가 하나가 없어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메인보드. 메인보드는 이번에 MSI에서 드디어 킬러렌을 뺀 에이스를 들고 왔습니다. 갈라이크는 여전히 킬러렌이 들어가고요. 또 인텔 G390 갈라이크 에이스 같은 경우는 둘 다 킬러렌이 들어가는데 X570은 에이스가 킬러렌이 빠졌습니다. 킬러렌이 빠지고 G390에서는 전원부가 이제 갈라이크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욕을 먹었었는데 X570 에이스는 그에 걸맞는 전원부를 달고 나왔어요. 이거 지원받은 거 아니에요. 제 돈 주고 산 거예요. 홍보해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냥 스펙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소리예요. 써보고 안 좋으면 욕할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은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부스트 클럭 유지율입니다. 부스트 클럭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수동 오버클럭을 라이젠은 하는 것보다는 보통 이제 PBO 키고 그리고 이번 세대에서는 PBO 오토 오메틱 오버클럭킹이라는 기능이 더 추가돼서 클럭이 더 이렇게 폭이 더 올라갔기 때문에 수동 오버클럭에 비해서 PBO가 상당히 좋을 확률이 높은데 과연 어디까지 아무것도 안 건들고 어디까지 고정이 되는지 그게 중요해요. 아 보드하고 CPU 어디서 구했냐고요? 바로 여러분은
이 제품들 어디서 구할 수 있다? 오버 시스템에 가시면 여러분들은 CPU와 메인보드 모두 구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5700과 5700XT도 같이 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비교를 해드릴 거는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는 9400F, 9600K, 3600 요거 세 개의 벤치마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 기준만 보여드릴 거고 나중에 뭐 제가 시간이 나면 다른 게임들 벤치도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램 오버클럭 한 거, 램 오버클럭 안 한 거 두 개로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66 시금치 순정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3600에 일단 다음 세 번 벤치 국룰입니다. 여러분 벤치마크 국룰 3회 벤치 국룰 오늘 벤치는 여기서 끝낼게요. 배그에서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 보시면 3600 순정이 9400F 순정이랑 배그 프레임이 비슷하고요. 거의 그냥 동급이라 보시면 되고 3600에 이제 램만 CL16으로 오버 땡긴 게 3200에 프레임이 9600K 순정 뚝배기를 깨고요. 9600K 램 오버 땡긴 거에 보다 소폭 아래 소폭 아래 수준입니다. 그리고 3600X는 가성비가 너무 안 좋아요. 3600X는 이거는 $50 더 주고 살 가치는 없어 보여요. 수동 오버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PBO 상태에서는 갈 가치가 크게 없습니다. 배수 차이가 0.75GHz가 나는데 실제 성능 차이는 프레임 막 2프레임 막 3프레임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서 크게 갈 의미가 없어 보이고 3600에서 이제 램 오버 더 땡긴 것도 생각보다 프레임이 그렇게 크게 안 올라요. 3600에 CL18까지 시금치를 3200에 CL16에서 클럭을 400 더 땡긴 거죠. 그것도 프레임이 오르긴 해요. 시금치 하실 분들은 클럭을 더 땡기는 게 낫다는 소리예요. 하지만 그게 9600K 램 오버 한 거랑 그냥 비슷한 수준. 9600K 램 오버 한 거는 9600K 4.3GHz CPU 순정이에요. 근데 9600K CPU 오버를 땡겨버리면 이제 못 따라잡아요. 9600K 비다이에다가 램 오버 4000까지 땡기면 못 따라갑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이제 충분히 할만하다는 거겠죠. 아까 보셨듯이 그 비다이 오버클럭 했을 때는 세부램 타이밍이 조금 풀려서 잡히는 건지 프레임이 오히려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조금 더 테스트를 해보는 걸로 하고 만일에 자신이 비다이를 사서 9600K를 더 빡세게 오버를 땡길 거다 하면 이쪽으로 가시는 미다이고 그거 아니라도 나는 그래도 배그 할 때 프레임 조금이라도 더 잘 나오고 싶다 하면 9600K 오버클럭을 하셔서 쓰셔야 됩니다. CPU 램오버 둘 다. 그게 아니라면 만일 9600K를 순정으로 쓸 거다 아니면 9600K 램오버만 있어 쓸 거다 하면 그냥 라이젠 가세요. 3600 사서 램오버를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벤치마크 한 거의 문제점은 X570 50만원짜리 보드에서 테스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B450 X470 보드에서 테스트했을 때는 CPU의 클럭이 조금 더 낮거나 아니면 성능 차이가 조금 생길 수 있어요. 아무래도 바이오스의 악에사 버전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성능 차이가 좀 날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테스트 해보는 걸 하고 일단 X570 보드에서 테스트했을 때는 3600이 가성비가 엄청나게 좋다. 9400F 살 생각은 이제 접으시면 됩니다. 이게 배틀그라운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6코어 12스레드가 지원되는 멀티코어 제대로 지원되는 트리플 A급 게임들로 넘어가면 3600이 그냥 다 씹어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9600이 그냥 씹어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배그입니다. 배그 6코어 12스레드 제대로 활용 못하는 배그 배그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혹시나 9600K 오버클럭에서 쓰실 분들 이거 사서 쓰세요. 제가 예전부터 그 방송에서 엄청 자주 말했고 제가 눈쟁전에 카페 가시면 이제 메인보드 테스트한 자료가 있는데 i5 오버클럭 하는 데는 이거 쓰시면 돼요. MSI G390A Pro 이거 17만원인가 16만원인가 하는 보드입니다. 램오버 CPU오버 다 돼요. 이거 링스 돌려도 전원부 스로틀링 안 걸립니다. 여기 상단에 방열판 없어서 좀 거슬릴 수 있는데 그거 좀 그러면 박격포 가시면 돼요. G390 박격포. 근데 저는 이 상태로 써도 뭐 스로틀링 없었으니까 링스 돌려도 i5 오버 하실 거면 이거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 처음 찍을 때 이제 벤치마크를 했을 때 라이젠의
프레임이 상당히 낮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실망을 했었는데, 그거는 지금 생각을 해보면 드라이버 오류일 확률이 조금 높지 않을까 싶어요. 인텔로 갔다가 암드로 다시 돌아오니까 드라이버 막 그 윈도우 그 하면서 그 이후에 해결이 된 거 보면 그 확률이 가장 높아 보여요. 아니면 바이오스의 불안정한 쪽 문제일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문제가 있었던 거고 이게 정상적인 벤치로 보입니다. 아무튼 9400F는 가격 저렴한 거 빼고는 나가리예요. 3600은 작업용 성능도 굉장히 좋고 게임이 또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다른 배치 3700X도 제가 지금 들고 있고 3800X, 3900X도 아마 오늘 저희 집에 올 예정인데, 그거는 이제 인텔 i7, i9 라인업하고 따로 비교를 할 거고, 뭐 8700K 그것도 필요하시겠죠? 그쪽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비교를 할 거고, 나머지 이제 X570 보드 그리고 X470 보드, B450 보드하고의 이제 성능 차이 있는지, 만일에 그 성능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수준이면 B450 보드에 3600을 가는 게 가성비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9400F의 가성비 라인업을 대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방송은 저는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10시간 반 동안 방송 켜서 벤치만 앉아서 거의 9시간 넘게 했는데, 자고 일어나서 오늘 저녁에 다시 해야 돼요. 오늘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우지들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